또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블룸, 꽃이 피다는 거. L자에 이제 나뭇잎 놓고 꽃송이 넣어서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티튜드, 자세, 태도 이 부분인데, 자세 태도를, 이 I자가 여러모로 의미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 머리를 닮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응용해서 자세, 이렇게 팔을, 양팔을 이렇게 손을 허리에 얹은 거를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걸 곡선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네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게 일직선으로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걸 쭉 잡아야 됩니다. 어깨를 상박을 좀 위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괜찮은가요? 네. 팔에 손을 댄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음에 똑같이 이 부분 아니고요. 컨트롤 Z 누르시면 됩니다. 당황하실 거 없습니다. 여기서 또 다시 해서 이제 왼쪽 팔 이렇게. 자, 되게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간 그런 모습이 나오나요? 애티튜드. 뭐 굳이 또 발까지 놓는다면 뭐 발도 좀 뽀짝다리로 이렇게 하는 거로 한번 묘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다시 눌러서 비슷한가요? 근데 이게 이 자간이 너무 넓어지면 그 거기에 넣었을 때그 퀴즐렛에 넣었을 때 번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줄여서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하면 이게 다 보이지 않을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attitude, attitude 이렇게 하면 또 하나의 그 타이포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여기서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면 이제 이 애티튜드가 이렇게 뭐야? 저장이? 아, 자르기를 안 했군요.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자르기 하면 이만큼이나 없습니다. 이제 뭐 그냥 저장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불러옵니다. 뒤로 갔다 다시 앞으로 오면 애티튜드가 나왔습니다. 네, 글씨가 다 나왔죠.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렇게 빠져서 안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greatly, 또 greatly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greatly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great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럴 때는 great을 찾아서 거기다 ly를 붙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별로, 최종대왕, 이건 이제 천호중학교 학생들이 미술 시간에, 이건 타이포가 아니라 이제 픽셔널이죠. 예, 그때 이제 great, 위대한이란 단어로 이제 최종대왕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볼까요?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greatly, 그럴 때는 이제 아이디어를 구글에서 얻는 것이 좋죠. 구글에 가셔서 greatly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reat 이렇게 표현했죠? great 하고 느낌표. 여기는 또 이렇게 엄지척을 했네요. 그럼 greatly에다 엄지척을 결합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greatly에서 ELY에서 어떤 단어가
엄지척의 느낌이 들까요? 엄지척. R자가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일단 크기를 좀, 일단은 이제 그 엄지를 찾아야 하는 것이 먼저겠습니다. Thumbs up, up으로 해서, 아이고, H가 빠졌네요. 네. Thumbs up으로 해서 이제 Creative Commons 저작권 프리인 이미지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greatly 이거죠. R자 비슷한가요? 어떤 게 좀 보실까요? 어떤 글자에다가 이 저작권 프리 이미지를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상태에서 저장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확장자 PNG 되네요. 그레이트리 저장했으니까. 자, 이렇게 놓고 탐색기에서 이제 그레이트리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나오죠?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greatly를 쓰고 아까 한번 썼으니까 한번 입력했으면 다시는 입력하지 않는다는 신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R자 여기 요 사이에다가 넣으면은 되겠죠?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잘라서 그리고 홈에서 자르기를 네모 선택해서 작게 쭉 했습니다. 더 줄여야 할까요? 네, 더 줄였습니다. 오케이. 네. 좀 우기는 느낌이 있나요? 네. 그레이드리에서 이제 또 하나의 타이포가 창작되었습니다. 창작이라고 하기 어려운 게 제가 늘 창작은 창의력이랑 편집력이다. 구글에서 아이디어 이거 따온 거죠. 실은. 그러니까. 자, 자르기 했습니다. 그래서 저장 다른 이름으로 그레이틀리로. 아까도 그레이틀리였으니까 이제 내려받은 그레이틀리는 서로 없어지고 이제 예, 여기 이게 새로운 그레이틀리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면 이제 방금 저장한 그레이틀리가 이렇게 되고요. 아이고, 아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까도 잘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간이 넓으면 이게 잘 안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가까이 밀접하게 붙이면 붙이고 이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하면 퀴즐렛에 최적화된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보여볼까요? 이쪽에서 검색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또 잊어버렸네요. 여기서 자르고 자르기를 안 했어요. 자르기 하고 저장하고 퀴즐렛에 최적화한 이미지를 만들고 고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아, 조금 더 해야 되겠죠? 이게 좀 이것이 워낙 강력한 어휘학습 툴이어서 또 좀 더 줄이겠습니다. 여기서 더 줄여서 다시 잘라서 그레이틀리를 잘라서 저장하면 이제는 글씨가 다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로 불러옵니다. 네, 다시 입력해야 되겠네요. Lately 하고 네. 어? 잘랐는데? 방금 자르지 않았나요? 아, 이거 헷갈려라. 여기까지 하지. 자르고 저장하고 그래야만 이것이 이제 뒤로 갔다 다시 앞으로 오면 이제 새로 만든 그레이틀리가 예, 다 나왔죠. 그레이틀리가 예, 이제 퀴즈를 사용한 지 뭐 상당히 됐는데 이거 스타디는 뭐 필요 없죠. 툴을 찾아보겠습니다. 툴, 도구, 연장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툴, 도구, 연장 아, 툴, 아 여기 있네요. 툴, 오케이. 이거는 이제 옛날에 애들이 이 밑에 것도 괜찮네요. 그쵸? 툴 요거를 좀 잘라서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툴을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박미르, 아 미르 학생이 만든 거네요. 그거를 이렇게 좀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격도 줄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건 필요 없는 나가죠. 이 부분은 뭐 자 이렇게 없애버리고요. 툴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제 퀴즐렛에 적합하게 하느냐. 저장하면 이제 모양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뒤로 갔다 다시 앞으로 오면 학생의 작품, 박미르 학생의 작품을 수정한 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나사 못을 표현하고 여기 스패너죠. 망치. 상당히 이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간 작품입니다. 그래도 여기 지금 T자가 다 안 나타나죠? 좀 아쉽습니다. 그럼 Children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작품이 검색이 되나요? Children. 아, 요거는 제가 그 동해안에 갔다가, 그 바다, 항구에서 애들이 낚시라는 걸 본 겁니다. Children 요거, 그죠? G자가 붙은 건 동영 GIF 움직이는 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Learn particular 이와 같은 식으로 그때 편집해서 새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